모습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작은 폭풍 배병호가 불러섬에서 몰아칠 때마다 승리를 언제나 획득했습니다. 김동수가 그 폭풍을 장식시킬 수만 있다면 한빛사이드 상위권도 꿈은 아닙니다. 자, 두 번 세트 배병우 선수와 김동주 선수의 경기입니다. 먼저 저그인 배병우 선수의 진영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시에 위치해 있는 저그 배병우 선수 최근 전적 9승 1패에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각선 방향 김동주 선수의 보라색 테란이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한빛스타즈의 미래를 위해서 한빛스타즈의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테란 종족을 대표해서 두 번째 세트에 등장한 김동주 선수 7시입니다. 네, 이번 2018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종족이 어떤 종족이냐. 예, 두말할 필요 없이 테란입니다. 테란이 한 명으로도 부족해요. 팀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테란이 한 두 명 정도가 돼서 상황 따라서는 로테이션 뭐 한 번씩 한 번씩 돌아가는 이런 플레이가 필요한데 한빛스타즈는 아직 테란이 없다는 것. 예, 지금 김동주 선수가 가능성을 제시해줘야 한빛스타즈에도 높은 곳까지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유재민 감독도 한번 그런 언급을 했지만 테란 좀 키워보려고 테란 잘하는 애를 뽑고 프로토스 저그전을 이제 막 여러 드래프트 같은 거 할 때 테란 잘한다고 유명한 애를 뽑아놓으면 그 선수는 잘 안 되고 이제 기대 안 했던 저그 프로토스가 잘 되는 이상한 이런 시스템이 자꾸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좀 테란 하나 나와줘야 과거 어떤 명가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테란 좀 돼야 돼요 한빛도요. 야 지금 오늘 부드러운 빌드로 지금 하네요. 아 일단은 뭐 잠시 상하이 말씀드리겠고요. 네. 월요일하고 화요일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예, 아, 그렇죠. 아, 예, 예. 예. 예, 중계진이 지금 넙죽 절을 하셨어요. 예, 네. 월요일과 화요일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깜빡했네요. 너무 급하게 시작했어요. 네, 근데 뭐, 예, 지금 네. 배병호 선수가 보통 멀티 위주의 플레이를 하죠. 당연히 뭐 어떤 적으로도 안 받아 멀티 하죠. 그런데 지금 오버 그대로 나면서 한번 압박해주고 또 상대방 김동주 선수가 아직 안정감이 좀 다소 떨어지는 감이 그렇죠. 없지 않아 있는 신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점을 노리는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저그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내가 저 선수보다 그래도 좀 위야, 상대적으로 위야 이런 자신감이 있을 때 부드러운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아 신정민 선수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김정민의 서리언이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일단 김동주 선수 기세 좋아요. 상대방 앞마당 받고 앞마당이 왜 늦을까? 뻔하죠. 그렇죠. 들어가서 보고 입금 와가지고 마린 두세 기만 나와 있어도 무난하게 저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가스 그냥 아예 들어가지 말고 네. 들어갈 거면 이미 늦었거든요. 아예 커맨드 센터를 자원 대자마자 바로 하나 건설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그도 어차피 3시 멀티까지도 염두에 둔 빌드입니다 지금. 자 일단은 뭐 배병호 선수는 자신이 준비한 그 저글링들 7시간 네. 뛰기 시작했고요. SCB로 충분히 시간 끌었고 입구 막고 배럭에서 원배럭만 돌리고 있다가 저글링이 추가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되면 바로 커맨드 센터 만들어서 띄우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머리 늘리는 거죠. 어차피 저그도 저글링을 계속 뽑고 바로 파면 거의 올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초반에 손해 많이 봅니다. 네, 일단 경기에 집중 확실하게 하고 있네요. 이런 신의 선수들이 가끔 경기 내에서 겁을 내다 보면 일꾼이 한 개 나오고 두 개 나와서 수리하고 그런 자체가 아주 큰 손해인데 지금 네. 정찰도 정찰이고 네. 입구적 수비까지 아주 꼼꼼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SCB가 계속 본진에 돌아다니고 테란의 빌드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배병호 선수가 세 번째 처리를 멀티 안 가져갔어요. 중앙에다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초반 분위기 테란 김동주 선수가 자신 원하는 분위기를 잔뜩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네. 초반 느낌 자체는 테란도 좋아요. 예, 지금 오버그드론 뭐 3회 처리 무난하게 정말 정석적인 운영을 해주고 있고 또 배병호 선수는 뮤탈리스크 띄우면서 뭐 다사치 멀티 가져가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플레이를 많이 했었죠. 미나라 멀티 지역에 해처리를 뭐 3개 정도 다수 건설하면서 저글링을 워커 다수의 워커로 하이브 유닛 가기 이전에 테란의 병력을 힘으로 앞서는 그런 인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일단 이번 경기는 단순 힘싸움을 하기에는 빌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상대편에 SCB를 잡아준 이후에 레어테크를 올리고 있습니다. 도리어 김동주 선수의 바이오닉 병력들이 사실 본진 바깥으로 전진하고 있는 상황. 이제 앞마당 확보를 위한 좀 더 많은 위치를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네, 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SCV에도 딱 이제 말이 새게 되니까 저글링 우습지라는 생각으로 바로 빼주고 그리고 지금 과감하게 수비에 집중하기보다는 김동주 선수가 확실히 이번 경기를 위해서 각오를 남다르게 다지고 온 것 같네요. 네. 네. 테란의 초반 빌드는 지금 저그에게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그는 가난하게 출발을 했고 어쨌든 3의 처리 같기 때문에 태크가 늦었습니까? 그렇죠. 즉 김동주 선수가 예리하게 타이밍만 맞춰주면 이길 가능성은 지금 많습니다. 벽선을 더 건설하는 모습입니다. 김동주 선수 아카데미에서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일단 뭐 배병우 선수야 뭐 초반이 어떻게 시작을 하던 간에 장기전만 가게 되면 일단 뮤탈 리스크만 나오게 되면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일단 이 블루스톤 맵에서 초반에 팔베락에게 좀 많이 견제를 휘둘리다가 네, 그러면서 장기전에서 몇 차례 팀 내에서 연습 때 확실히 좀 꺾여본 적이 있나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앞마당 멀티보다는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막을 수가 있는 초반 빠른 스포니프를 지금 선택을 한 거겠죠. 일단은 뭐 방열병력의 양을 확인한 채 피코러니를 건설하는 모습. 저글링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조금 빨리 김동주 선수가 앞으로 나오는 액션을 해서 썬큰을 조금 더 많이 만들게 정규가 조금 더 자원을 쓰게 만들어야 돼요. 자, 저걸 뒤쪽으로 돌아가는데 일단 병력들의 후퇴와 미묘하게 맞물렸고요. 스파이어 건설. 스파이어의 위치가 절묘하네요. 어차피 지금 히드라 리스크댄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면 뭐 뮤탈 가는 척하면서 럭커올인 이런 빌드는 아니고 지금 순수하게 투캐스 뮤탈만으로 흔들기를 하겠다라는 계산이거든요. 배병호 선수는요. 지금 3회 처리제 위치 때문에 일단 뭐 스캔을 뭐 본진과 앞마당에 정확하게 찍으면은 S파이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뭐 이런 해처리의 위치만 보면 최적화된 위치 아니겠습니까? 마린 메딕이 무시하고 지나치지 못하도록 지어놓은 해처리이기 때문에 프로게이머라면 뭐 이런 것들을 뭐 당연하게 알고 있겠죠. 성큰이 하나인데 지금 스파이어 타이밍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김동훈 선수가 막연합니다 지금. 왜냐? 3해처리를 멀티한 것도 아니고 확인하기 힘들었고 또 해처리 위치는 지금 딱 알고 있네요. 아까 SCB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찍어 미니맵상으로는 찍어놨는데 스파이어는 타이밍을 상상할 수가 없네요. 지금 어느 정도 감은 있겠죠. 하지만 정밀하게 김종 선수가 스파이어 타이밍을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인 스캔은 너무 정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스파이어 위치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 벙커건설이네요. 일단 이제 막연하게나마 감 잡고 터렛은 만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만약에 정말 김동주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뮤탈리스크에 큰 피해를 받아서 앞마당이 날아가게 되면 김동주 선수는 어떻게 보면 좀 프로게이머로 어울리는 성격의 소유자가 못 되는 것이 되는 정도예요. 네네. 왜냐면 워낙 최근에 경기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김동주 선수가 그걸 모르는 선수도 아니고 최근에 뭐 클랜 평가전이나 뭐 프로리그 열리기 전에 평가전이 한번 있었죠. 그 경기에서도 멋진 모습 보여주면서 김동주 선수가 지금 경기 잘하고 있는데 일단 뭐 레어 타이밍을 보면서 뮤탈리스크 타이밍은 확실하게 지금 감지하고 있습니다. 네. 딱 맞게 잘 만들었고요. 자, 뮤탈리스크 5시 멀티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지금 뮤탈에 일단 수비 모드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김동주 선수가요. 자, 터렛 위주의 병력인데 아직까지 병력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고요. 네. 결국은 베스트를 동반한 한방 타이밍으로 가야겠네요. 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일단 터렛에서 반응을 했고 그 안쪽에는 머리 들어 없거든요. 위쪽에만 있고요. 네, 일단 본진 위쪽에 있는데 그래도 할 만큼 하면서 뮤탈리스크 살려서 잘 빠져나갔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피해는 아니에요. 테란이 지금 지금 이제 히드라든도 뭐 건설하면서 지금 러커를 갈 것인지 아니면 뮤탈리스크의 아예 방어를 업그레이드 찍어주면서 한번 테란이 나오는 병력을 잡아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뮤탈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금 뮤탈을 일정수 이상 모았거든요. 일반 뮤탈의 견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큰 피해를 주겠다라는 의도도 지금 엿보입니다. 자, 뮤탈리스크 일단 뭉쳐놨고요. 저글링도 상당히 많이 모인 상황. 히드라 리스크 댄이 편트에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상부 쪽으로 위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베럭슨 불이 꺼져 있고요. 네, 아직까지 큰 피해 받지 않고 수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주. 자, 뮤탈이 살짝 들어왔다가 이번에는 움직임이 좋거든요. 네. 상당히 많은 공격. 없다고 생각하고 뮤탈이 달라붙었는데 머린이 아주 빠르게 강제 어택해줬고 베슬 타이밍만 지금 괜찮다면 지금 빨리 지금 베슬인가요? 지금 이 건물이 짓다가 깨진 것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뭐 사이언스 베스 일반적으로 나오면서 뮤탈리스크 때문에 이제는 드랍십이 사실 초반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 그렇죠. 의미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이언스 베스를 이레디에이터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그리고 안정화될 때까지 한방 지금 모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공격된 병력 다시 한번 견제 들어갑니다. 폭격을 무시하고 계속 SCB 공략. 어차피 지금 센터로 진출할 수도 없고 멀티에 갈 수도 없고 드랍십 쓰는 건 자살행위고 한 방만 꾹 참고 있다가 나와야 됩니다. 김종수 선수 그러면서 멀티도 해야겠죠. 자, 그 반면에 또 배병호 선수는 확장을 더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3시 지역까지 해처리 펼칠 준비.
예, 다른 선수들과는 이게 배병우 선수의 차별화된 자신만의 플레이예요. 보통 블루스톰에서 미나리 멀티는 12시, 6시 이후에 가져가는 멀티예요. 뭐하러 가져갑니까? 가스가 없는데 라는 네. 예, 일반적인 저그들의 생각인데 배병우 선수는 미네랄 역시 활용을 잘 해주면서 저글링과 러커 예, 예, 힘을 좀 더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러커를 잔뜩 준비하고 있는 배병우 선수 반면에 일단 김동주 선수의 배럭스는 붉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네, 배병우 선수의 움직임이 좋네요. 일단 뭐 적당히만 딱 뮤탈 뽑아주면서 뽑은 뮤탈로 얻을 수 있는 이득 없고 배스 나올 때는 러커 딱 자연스럽게 나와주고 5시 멀티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요. 지금 한 방만 배병우 선수는 막아주면 무난하게 뭐 하이브 디파이로 나오면 더더욱 이기 쉬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김동주 선수 자신이 지금까지 참았던 네. 그 이유를 이번 한 방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메카니 변경은 뒤쪽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바이오닉만 먼저 예. 전진을 시도하는데요. 저건 좀 불안한데요. 예, 지금 일단 그것을 알고 상대방이 치고 나오는 것을 알고 다사시 지역 해처리에서도 예, 모든 예, 해처리를 지금 병력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병호 선수는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 머린들을 왜? 네, 떨어진 머린들. 오, 지금 4개나 잡았죠? 뒤쪽 빠져나왔습니다. 병력도 예. 더 이상 전진 없고요. 이게 무슨 영하 300도 아니고 협곡에서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죠, 지금? 네. 아예 뭐 네, 상대편은 대공격이 왔는데요. 네. 스캔을 통해서 하이브 확인. 자 이제는 막 베럭스에서 본격적으로 병력들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더 힘을 모으고 있어 김동준 아주 참고 참네요.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메카닉 병력까지 충원이 잡고 네, 오버를 통해서 봤죠? 이거 알고 있습니다. 오. 지금 배병우 선수가 아예 상대방 자신의 언덕이 아니라 상대방 언덕에 올라가서 한번 싸우겠다는 네. 건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동주 선수가 힘들어요. 예,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 말 그대로 시간만 끌고 아예 자신의 언덕 지역 와 이 센터 상황 아예 올라가죠 자, 너무 많아요 저거가 너무 많아요. 일단 이래를 걸고 시작해야 돼. 베스트 하나 잡아놓고 야 그래도 지금 병력 많이 잃지 않았습니다. 많이 한 번 더 지금 추가로 합류시키면서 더 강하게 이번에 다 꺼내고 나서 지금 공격 가야 돼요. 지금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야 돼요. 베스는 계속 모아주면서 말이죠. 일단 배병호 선수의 스피드에 비해서 김동주 선수는 속도를 더 이상 내지 못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없어요. 미네랄 안 채취해요. 다 병력이에요. 만약 3시에도 어중간하게 뭐 지금 멀티였으니까 드론 보충해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일단은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병력을 찍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센터 싸움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갑니다. 자, 이거 뒤쪽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지금 잘 싸워. 베스 달라붙고 스캔 풀어놓고 배병우가 끝까지 지금 밀어버리고 있는 배병우. 이 병력을 서로 소모했더라도 테란이 9시 멀티가 있다면 후반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 멀티도 못했는데 병력이 밀렸어요. 이제부터는 센터에 진출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매번 요즘 저그들의 플레이 우리가 어떤 플레이 많이 봤습니까? 매번 좀 도망다니면서 시간 끌고 디파일러 나오는 플레이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는 조금 무리다 싶을 정도의 플레이긴 하지만 배병호 선수는 자신만의 플레이 그리고 테란의 바이오닉 병력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확실한 자신만의 장점이 있네요. 야, 또 다른 해처리 뭐 병력을 생산할 수 있는 준비는 잔뜩 해놨습니다. 에볼루션 뭐 두 개째 디파일러만트는 이미 변태를 완료가 됐고요. 네, 테란의 멀티 타이밍 확인 이후에 뮤탈 딱 나와서 테란 진영 한번 쑥 긁고 배슬 타이밍 보고 체제 전환하는 거 보세요. 이게 정말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배병호도 테란에게 최적화된 저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김동성 선수는 공 2업 방일업된 상황이고요. 네. 방일업된 저그 명령은 배병호 선수입니다. 지금 업그레이드의 차이가 지금 확연히 많이 드러나죠. 네. 이럴 때 이 업그레이드의 차이를 활용을 하는 타이밍이 와야 되는데 지금 업그레이드의 활약을 무마시킬 수 있는 다수의 러커가 있다라는 것. 또 이것이 버티고 있는 애 가운데 디파일러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주면 안 돼요.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바이오닉 업그레이드가 잘된 것을 이용하는 플레이가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자, 디파일러 나왔죠? 아, 쉽지 않은데요. 디파일러가 없어도 쉽지 않았는데 디파일러까지 있다면 이건 테란에게는 재앙인데요. 재앙. 이미 준비될 건 저그에게 다 준비가 됐습니다. 배병호 선수는 이제 출발 사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병력들이 잔뜩 있고 중앙색 언덕 밑에 버텨있습니다. 러커를 통해서 지금 시간 버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센터 라인을 견고하게 하면서 사이언스 배슬 지금부터 사이언스 빨리 잘해줘야 돼. 이거 배병호 선수가 또 이런 실수를 해주네요. 야, 그리고 지금 센터에서 컨트롤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센터를 지키는 게 김동주에게는 마지막 희망.
예, 그리고 이 센터 남쪽 라인만 지켜도 6시 멀티까지 가면서 결국 울트라리스크까지 갈 수 있는 포카스를 채취한다라는 거. 지금 일단 김동진은 여기 잘 보고 있는데 여기 한 대씩 먼저 이번에 패스! 패스를 아슬아슬하게 찾아왔습니다. 야, 이건 정말 테란이 이길 수가 없네요. 이런 상황이면요. 네, 정말 힘으로 테란을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디파일러의 다크서머 전장이 사실 거의 뭐 도움을 주지 못했거든요. 네. 말 그대로 물량으로, 힘으로 계속 그렇죠. 테란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이제 완전 무색해요. 병력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요. 진리 경기를 내리 한 빛씩 이런 식으로 내주게 되면 어떤 느낌 자체가 아, 역부족이다. 이건 기량의 차이가 난다. 라는 느낌까지도 주고 있어요. 자, 그런 모습 더 많게 배경으로 아래쪽 내려오고 여기가 밀리면 이제 잡아주고 있거든요. 아드날 예, 블렌즈 저글링까지. 자, 예. 달려듭니다. 달려듭니다. 200명만 지나고 200명 좀 버거운데 뒤에 병력들 더 오거든요. 중앙적 이렇게 많이. 예, 스타일 하나만큼은 예, 리틀 홍진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몰아칠 때 한번 싹 몰아칠 수 있는 배경 네. 블루스톰에서 더더욱 빛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업그레이드된 뭐 폭풍도 지금 뭐 강하지만 리틀 홍진호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달리 준비. 이제 뭐 저글링만으로도 아주 뭐 네. 아주 열려 디파일러가 이렇게 많아요. 사이드롱 같은 러쉬예요. 테란에게 저글링 디파 좋아. 네. 네. 디파일러는 그냥 예, 정말 쉴 새 없이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저글링보다 디파일러가 더 많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내려왔습니다. 소호기만 병력이지만 지금 이 소호기만 병력도 김동철이 아주 버겁거든요. 하나 갖다 붙자 지금 뭐 이레디에이 아주 무한대로 터지다 보니까 뒤에 있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 좋아요. 양방치기 여기 지키고 11시 멀티 돌아가도 테란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씩 둘씩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저걸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고 일단 벙커드 게이트 일본 직접 먹기 파일러가 뒤쪽에서 아주 저글링이랑 노내고 있어요. 예, 정말 너무나도 값싼 저글링을 저글링이 특히나 바이오님 병력 앞에 언제나 녹아내리는 저글링으로 지금 이렇게 장기전에서 효율적으로 지금 선택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김동주가 11시 멀티 안정화시키고 아직 조합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에요. 파이어베스의 모든 배역스에서 한 번만 단 한 차례 그렇죠 지금처럼 네. 한 번은 지금 찍어주는 플레이가 지금 예,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은 뭐 이제 배병호 선수는 저글링 위주의 병력입니다. 디파일러가 네. 맞지만 저글링 위주의 병력이 아직까지는 해볼만하면 네. 김동주 배병호 선수가 왜 저글링만 보내겠습니까? 유리하니까 유리하니까 네. 그러면서 저글링만 쓰면서 이렇게 계속 테라 압박해주고 남는 가스는 한 방에 울트라거든요. 그거는 뭐 테라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냐 지지선언이에요. 분위기 자체가. 근데 어쨌든 이기려면 울트라 나오기 전에 울트라 나오기 전에 고쳐야 돼. 네. 울트라 나오기 전에 김동주가 뭐 하나 보여줘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는 끈기 있게 경기를 잘해주고 있는데 네, 그리고 11시 멀티까지 안정화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예, 지금 뭐 이럴 때 몰래 드라시 한 방 딱 떨어져서 6시 깨고 그리고 상대방의 센터로 치고 나오는 거 언덕에서 한번 막아주고 예, 그런 플레이 나오게 되면은 네. 이거 김동준은 아직 희망을 버릴 때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11시 아 또 11시 올라갑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는 버텨줬는데요. 아, 자 힘들죠 병력들 네. 완성해서 뛰어야 되는데 이거 이러다가 깨짐 안 되네요. 자 아 이거 안 되네요. 아 예 중앙에서 김동준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지만 디파일러 때문에 심지어 병력 못 가고요. 하지만 파이어베스의 활약은 좋은데 지금 저글링만 뽑는 이유를 배병호 선수가 곧 보여줄 거거든요. 일단 파이어맨 위치의 병력들 먼저 들어오면 지금 예. 체력이 얼마 없어요. 아주 쭉쭉 깎아요. 앞으로도 파이어맨만 나온다면 아니 그 저글링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나오거든요. 왜 저글링만 나왔겠어요. 가스를 예. 축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 때문에 울트라 디스크 때문에 말이죠. 울트라를 보조해줘요. 그래도 지금 이럴 때 어떻게든 뭐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희망인데요! 자, 보라색 점들이 좀 많이 이동하기는 시작합니다만, 이제 저글링 뒤지에 또 돌아왔고요. 이야, 11시 멀티만, 아우. 어딜 찍어도 네. 무슨 무시무시하게 저글링 되네요. 그렇죠. 아, 울트라 리스크. 또 갑니다. 이번에는 다르죠. 저글링 위주의 병력들 아니에요. 벨트 그나마다는 잡아줬고, 뒤지에 울트라가 이제 버텨주는 가운데, 뒤지에 저글링이 같이 뛰어요! 야, 울트라 대기 뭐라, 예,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만, 그래도 200여도 충분히, 예, 바이올렛 병력이, 바이올렛 병력이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아직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울트라 리스크! 자, 03호 방 2업, 바이올렛 병력. 6시 멀티 정도만 하나 깨준다면 좀 희망이 생길 텐데, 김동주 선수. 거기까지 가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저 일단은 뭐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글링인가요? 배병호 선수의 병력들이. 플래그 조심. 11시까지 뒤쪽으로 갔고요. 플래그네요, 플래그. 플래그. 자, 세 번에 쳐. 또 다시 9시 경제 정말 또 내려오죠. 또 내려오죠. 11시에 병력 뺐다고 또 가요. 예. 그리고 같이 중앙에서 이건 거의 쓸리거든요. 여기 또 이렇고 테란이 진짜 이건
드시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는 그저 맷집용 공격은 저글링에게 역할을 분담이 확실하게 좀, 좀 반대로 되어 있는 그만큼 저글링 활용을 지금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울트라에서 다시 한번 밀어붙이고 저글링 달려듭니다. 디파이버가 아주 남아돌아요. 뭐 자원적으로 앞선 상황이니까요. 야 진짜 그냥 들이대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울트라를 한 분의 이상 모으면서 승기를 굳히는 유닛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플레이 보면 울트라 리스크 활용 측면에 볼 때는 박성준 선수 보는 거거든요. 네. 경력 보였다 싶으면 내가 이길 텐데라는 생각으로 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결국은 야 병력 때 모이는 거 보고 김동수가 선택한 건 실수입니다. 너무 무섭네요. 네. 그냥 몰아치는 게요. 경기 내내 힘을 느끼게 만들어줬어요, 배병우 선수. 네, 뭐 초반부터 끝까지 배병우 선수 이러니까 프로리그에서 구승에 대한 숫자가 나오기 당연한 거예요, 이런 모습 계속 보여주면요. 네, 프로리그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14경기 했는데 12승 2패 찍었습니다. 오, 야, 진짜 이번 시즌 3승에 최근 10경기도 9승 1패 정말 KTF를 살리는 이영호 선수, 프로리그에서의 기회만큼은 이영호 선수 이상의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죠. 신인왕이라는 타이틀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건 배병호 선수가 2008 시즌에 들어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세트에서 두 번째 세트 KTF를 이끌어갈 차세대 KTF의 선수들 이영호 선수와 배병호 선수, 이조남호 선수가 모두 잡아주면서 스코어 2대0으로 앞서 시작합니다.